경매가 끝나면 또 바다로 나가실 거라는 아주머니. 매일 나가도 수십 년 동안 나가도 많은 것을 주었던 바다. 삼천포항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이 되어주었던 바다입니다. 할아버지, 그럼 언제까지 배 타실 거예요? 아주 한 80만 묵도에 탑니다. 전년 대지는 없다고 그러니 죽으면 전년 대지 갈까? 죽기 전에 전년 대지는 끄다. 학당도 있나 봐요. 네. 정년 퇴직을 모르는 곳, 생명력이 넘치는 곳.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바다에 대해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바다란 어떤 의미세요? 네? 바다란? 생명이지, 바다니. 우리 생명이다. 자꾸만 되뇌어도 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바다가 우리 생명이다.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다. 삼천포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거친 파도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바다는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건 아닐까요? 소금이 되는 꿈 바다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맛있지? 삼천포 멍게가 그만이 맛있다.